입시가 이제 꼬이고 꼬여서 너무 이제 국어 시험이 좀 괴랄해진 느낌이 들고 갑자기 수능 때 이렇게 이제 어려워질 거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의 더티함을 뽑을 줄은 사실 생각을 못했죠 학생들도. N수생 양상 강지 시험이다. 아예 예? 포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아 오히려 아예 못 포기하는. 자 일단은 오늘 뭐 그 의상은 엘리자베스예요. 오늘 그 수능 뭔가 그 설명회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듯한, 뭔가 학부모님한테 좀 어필이 될 만한 의상. 신뢰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신뢰감을 줘야 그쵸,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아 오늘 국어 사실 리뷰에 신뢰감 중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또 나왔고 민영 쌤이 지금 가채점을 열심히 지금 학원에서 시대인재 사고 있는데 아 민영 쌤 피셜에 시대인재 최상위권 이과 친구 미적분 100을 맞고도 국어가 파탕이 났다라는 지금 소문이 들면서 많은 N수생들의 지금 울음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국어가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 1구 수능의 재림이 아니라 2 수능의 탄생이다. 이런 말까 이런 명언까지 있거든. 현장에서 지금 시험을 본 친구들은 이거 1구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일단 제 등급컷이 엄매 기준으로 82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자 바로 등급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본이 가장 많은 네. 미가스터디를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도록. 1부 수능에 오피셜로 84가 떴는데 그러니까. 엄매 기준 82까지 갔어요? 역대급 불불불불 불수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언론은 평이하다던데요? 그냥 언론은 맨날 평이야. 우리 알잖아 솔직히. 야, 근데 이걸 평이하다 그래? 말이 안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안 보고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예. 올해 수학, 올해 국어 평이해. 그리고 이제 우리 억장 와를 이제 무너지고 엄마 나만 어렸나봐 막 이러다가 얘 다시 이제 풀어보면 또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시험장에서 푼 건 더 엄청났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수능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솔직히 예. 다들 풀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와, 이 등급컷을 보고 이제 다음 주 아들인 공사들이 와, 지금 다리를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네들이 출발을 못해요. 지금 패스 신청하고 막 나 지금 여기 지금 정시파이트로 들어가도 되나? 이제 이 생활 막 하면서 중상담소도 못 가겠는데? 이랬는데 내 얘긴가? 이랬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하지? 이런 애들이 솟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본격적으로 국어 문제들을 좀 하나씩 좀 낱낱이 뜯어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감성이었는지 일단 확인을 바로 한번 일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본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 1번부터 3번은 뒤에 비하면은 네. 진짜 이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EBS에 나왔잖아요. EBS에 제재는 나왔다.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제재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능지에서 변진법 보면 지금 내가 정립인지 반정립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뭐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내 자아도 못 찾는 상황에서 그렇죠. 직관 표상 사회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수능 이제 코로나 2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정신 자체가 없는데 사실 가나지문이 9월달에 또 이제 약간 좀 광고로 여드름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나지문에 해결이 나오니까 뭐 해결이 여드름 이거는 애들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인문융합형은 솔직히 예상했잖아요.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막상 진짜 나오니까 난해하다 난감하다 이런 느낌? 이 정도면 독해 방법론? 이런 식의 강의 접근이 아닌 이젠 거의 백과사전을 판다든가 개념어 사전을 파는 이런 지금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거의 리트가 기본이 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 와 지렸다. 아니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얘들아 이거 원서네. 각색을 안 했네. 이거 애들 쉽게 이걸 안 했다.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졸라 에바야. 예술의 객관성 하나로 수업하나야. 이거는 해결이 환생해도 힘들다. 야, 이거는 해결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문제로 넘어가면 8번이 뭐 이제 오답률 뭐 3위 정도 기록하면서 문제 자체의 어떤 형식은 괴랄하게 보이지 않는데 일단 글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다 해석하려면 아예 진짜 거의 풀기가 불가능했을 거다. 핵심을 잡고 그 핵심만 계속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갔었어야 됐어요. 해결이 약간 구어체로 저렇게 얘기하네. 그 짜증이 확 나네.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을 점이 있네. 나의 글쓰기한테 해결이 얘기하네. 이거 되게 좀 독창적인 이런 구조가 나오면서 학생 좀 뒷박하는 그러니까 구조가 해결한테 좀 혼나는 느낌? 근데 이게 진짜 레전드였어. 이게 18수능 내 오버슈팅 PTSD가 있거든? 오버슈팅이 훨씬 나아요. 오버슈팅이 훨씬 낫고 오버슈팅이 더 낫다? 아니 솔직히 경제지문 치고 되게 짧다 해가지고 풀만한데 심지어 그래프도 없거든요. 이걸 이제 기축통화 이런 거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대경지식으로 좀 잘 푼 네. 친구들도 꽤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친구들 여기서 완전히 그냥 싹 다 전멸을 해버린 거죠. 뭐 이 10번 같은 거는 단순 내용일치로 풀 수 있는데 지금 11번이 오답률이 높아요. 예. 11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를 했어야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찾아서만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얘네 통화가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 그 통화가치 떨어지는 거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기적 독해라는 게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저 말이고 이걸 안다라는 거잖아. 그걸 그쵸, 미리 그쵸. 그래서 알고 가라는 건데 백날 기출분석 해가지고 배웠더니 근데 이 수능 현장 가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 삼수 기출문제 10번 15번을 풀어도 이게 안 뚫리는데 이거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 아 장사 대책이 없어요? 자, 뭐 내년에 뭐 개념어 이거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제, 법. 네. 사실 경제 개념어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제 개념어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알고 있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이거는 모든 경제 지문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알고 모르고 차이가 너무 커. 이런 질문 자체는. 국어 이번에 뭐 수학이든 국어든 뭐 100점은 이제 황이죠. 야, 현장에서 맞았다? 유리한 데가 인정. 아, 그게 뭔 소용이죠? 수학은 강민철이세요. 네. 지금 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진짜 어려웠어요. 13번은 솔직히 진짜 레전드?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비례반비례 관계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친구들이 수능장에서 이거를 정리를 못했다. 그치, 왜냐면 비례반비례가 벌써 3번 이어지니까 이게 좀 애들 대가리 깨지거든. 경제 모르면 이거 깨져 솔직히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국어가 여러분들 일단 이 배경지식 싸움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느낌. 왜냐면 글이 짧아지면 사실은 1문단 2문단에서 이해가 안 거의 끝나죠 사실은. 이게 뭔지 알아요? 뭐요? 이게 리트예요. 이게 리트예요. 와, 이제 리트가 여름방학 커리어 없는 강사는 나락을 가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트가 이제 중졸시험의 기본이 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100분이 98% 이상 뽑으려면 의치한 약속까지 가고 싶다. 이러면 사실 국어가 거의 리트급. 거의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의 어떤 로스쿨급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EBS 연계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비문학이 연계가 됐어요. 최근까지 거의 문학은 너무 잘 맞추니까 거의 조혜일연의 태보. 박태무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거의 별표 한 개짜리가 나와. 메가패스 뭐 다 교재 택배 왔습니다. 택배 이거 왔습니다. 상상 왔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졸라가 CJ 대한통운이랑 협약했어. 평가원 이 정도잖아. 이러면 문학 연계 다 피해간단 마인드야. 그러니까 사실 다 하라는 거죠. 그럼 애들은 언제 공부합니까? 시간이. 아이고 야 얘들 다.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 17번 이제 영상기술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다른 지문에 비해서는 평이했나요? 아니 그래서 되게 평이해 보이거든요? 근데 15번이 5단계 1이야 이거 뭐야! 와 3연속이야 이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지문이 너무 짧고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좀 많으니까 또 추론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한 번 더 타격.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이미 멘탈이 나갔어. 이제 아무것도 읽히지 않아. 경제 지문의 여파가?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미 나는 끝났어. 절대 정신이 없어졌어. 아 정신이 나가버렸거든요. 아 미해결? 아 그래 좀 풀만한 건가 하고 문제를 봤더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이제 그림이 하나 있어. 잠깐만 잠시만요. 이게 정답률 이렇게 보면은 정답률 한 이거 20%밖에 안 될 거예요. 뭔지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예. 난 어차피 수능 망한 것 같으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포기 한다 이제 이러고 내가 봤을 때는 찍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이게 지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일치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야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네. 그러니까 정보량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맞는 거 하나만 찾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문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은 뭐가 가장 맞는지 몰라. 속옷밥을 해야 되는데 자가지겠군? 오케이 좀 이상한데? 아, 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답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디귿에서 보정되고, 나 인스타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인문도 그렇고 경제랑 기술이 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제에도 좀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근거 자체는 깔끔하게 잡히는데, 문제는 그 깔끔하게 잡히는 근거를 찾는 게 어려워요, 지문을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의 이 순서를 정확히 관계를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구잡이 읽기가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무지성 읽기가 이제는 완전히 안 되는. 그래서 일단 16번, 그림 까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으로 한번 들어보자. 문학이 이제 핵심이 평가원은 이제 진짜 아무도 예측 안 하는 것도 내겠단 마인드거든요. 근데 사실 전 예측했거든요. 뭘요? 그러니까 너 예측한 작품 있었어? 거산호. 아 근데... 거산호 맞췄어? 오 거산호 맞춰서 별로 없는데? 안돼. 거산호는 이거 이제 워낙에 내신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아 네, 역시 그래서... 근본 국어 교육과. 이거 그게 자 이육사가 이제 작가 연계인 것 같긴 하고요. 그 이육사는 근데 어떻게 해도 그치? 간접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육사 하면은 맨날 생각 뭐야? 달려야지. 광야를 달려야지. 절정. 의지적이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렇죠, 보다가 그렇죠. 갑자기 토가 집진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목화 막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나 일단은 거사노까지 이렇게 두 개가 엮었고 뭐 현대시에서는 이게 제일 어렵죠. 문학에서는 쓰리 융합이 다도 연계가 아닐 거예요. 수필인데 사실 수필은 또 은근히 좀 잘 읽힐 때가 많잖아요. 그치 작가의 주제가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근데도 이게 은근히 수능장에서 읽다 보면은 약간 좀 말이 꼬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3번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23번 그러니까 비연계까지 있으면서 가나다에서 뭔가 내용 일치적인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어려워.
어려웠다. 나에서 이거 거산호 이거 공부 안 했던 친구들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가나다 엮여서 다 비연계로 느끼기 때문에 그쵸 그쵸. 여기까지도 좀 여러분 빡셌을 것이라는 예측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빡세면 힘들죠. 현대소설이 진짜 괜찮았다고 하던데? 그래도 김달채씨가 김달채 아 달채형 야 달채형이 도와준 거야 여기서 아. 그러니까 여기서 김달채씨가 한 건 했어요. 비연계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읽기가 수월했지 않았을까. 문제도 되게 깔끔해요. 소설이 연계가 의미가 있나 싶다 이제. 아. 뭐 그쵸 박태보전 보면은 그러니까 의미가 이미 있나? 박태보전은 별표를 한 개 친 강사가 지금 수두룩 빽빽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 진짜 다 찾아본 것 같아요. 뭘 예측을 많이 하는지. 예. 그게 박태보전이 없는 걸 딱 보고 아 이거 옳았구나 하고 이제 이걸 내야겠다 이런. 이거는 평강 교수님들 다 뒤져 37일간 감금돼서 다 뒤졌어 이건 진짜로. 사실은 이제 고전 쪽에서 연계를 못 느끼면 이게 사실 중간에 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익숙했던 좀 서사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개빡셌을 가능성이 있다. 문학에선 이게 제일 좀 난감했을 것 같아. 난감했다 문학에서는. 좋습니다. 이제 좀 우리들이 안정감을 확보했죠? 어떤 거 다들 예측을 좀 많이 하셨어요 강사님들이. 탐군가 보면 딱 뭘 떠올리죠? 가난귀신을 떠올리거든요 우리. 어 내가 아는 거다 어. 내가 이거 많이 봤던 거다 하면서 어.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열심히 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가까지 이거 농가 기출 우리 뭐 이렇게 농가. 매산비 마도통 폰 친구들은 다 알거든요. 농가 그쵸. 그래가지고 네. 어, 이거 이 정도면 고전은 내가 봤을 때 해석 자체는 얼추 했었을 것 같다. 상공가는 여러분들 빡세게 EBS 연계 뭐 강의라든가 교재 이런 거 많이 봤다라면 충분히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선택인데 선택이 가장 지금 화작 40번이 갑자기 오답률이 5등 안에 들어요? 화작이 진짜 어려웠대 이번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관건이었거든요 지금. 잠깐만, 토론을 뭐야, 하는데 이거. 토론이야? 야 토론 줬어 화장하는 애들한테? 야 이건 배신감 느끼는데. 39, 40번 여기 두 군데에서 엄청난 예. 페이크가 연달아 들어오기 페이크요? 때문에 39번은 뭐가 정답이지? 이제 이 생각했을 거고 얘 연타로 40번에서 답을 3번 고려해 정말 어려웠을 거다.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저 아까 말했던 두 개 중에 하나는 빼고 나머지 하나를 새롭게 추가해서 거기 애들끼리 비교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걸,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예선 방식 개설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 거기서 하나 빠졌는데 이미 그쵸, 그쵸. 이런 거는 평가원도 아차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선택을 이번에 그렇게 변별로 주지 않으려고 했을 거거든. 오 근데 너무 변별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답률 지금 1위입니다 화작 기준. 그러니까 45번도 레전드였죠 이번에. 하지부이 건반악기 1.72배 현악기 0.84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다 1배가 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설마 이걸로 근거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인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걸 이제 대충 보고 고른 거죠. 야 화작에서 나름 여러분들 그 함정 카드가 좀 있었네. 좀 엄매런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네. 지금 거의 7대3, 6대4 이 정도인데 난 솔직히 엄매 좋아하잖아요. 아, 여러분들 혹시 여기 04년생들 있으면 엄매 한번 해보세요. 맞다 엄매 홀리. 와 이거 홀리 또 왔어. 아니 근데 등급값도 낮고 무조건 낮지 일단. 그리고 배워두면은 틀릴 확률도 적고 이번에 훨씬 더 무난했어요 화작보다. 강사분들은 여러분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고민 좀 잘해보세요. 자 일단 엄매 가는데 네. 엄매는 뭐 무난했나요? 공부한 친구들은 무난했다. 뭐 이거 되게 좀 어려워 보이게 나왔거든요 중세고까지 해서. 근데 이거 접사나 조사 좀 공부한 친구들은 바로 알고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도 많이 나오는 거 이번에 다마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다마 나왔어요. 은근히 이거 쉬워 보이는데도 실수 많이 나오니까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평가원이 드디어 유리한 데이 진가를 알아보고 있을까 문제가 야 너 진짜 여기서 실수해서 허수되는 거야. 내년부터 이게 떡상을 한다는 징조예요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39번인데요 한글 맞춤법이 나왔죠 결국. 준말 본말은 제가 엄매 특강 때도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특강 드린 집이 좀 있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댓글 알바 아니야? 야 이거 댓글 알바 아니야? 아 건나 500원이야. 라이브까지 무슨 댓글 알바 했어 씨. 뭐. 매체 무난했다. 화작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자 국어 리뷰 일단 좀 속전속결로 일단 맞췄고요. 거의 뭐 국어 때문에 뭐 국어 본 사수생의 일기 뭐 삼수생 뭐 자기가 느꼈던 그런 감정선들을 푸는 글을 봤는데 와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향후 수능 국어 이렇게 남은 시점에서 04년생 친구들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나요? 제가 딱 느낀 건데 일단은 EBS 독서 연계 지금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저는 이제 내년에 강의를 하면 가르칠 것 같아요 확실히. 최상위권으로 어쨌든 도약을 하려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독해력을 쌓는 것보다는 예.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냥 어림잡아서 푸는 그런 걸 이제 많이 버리고 정말 그 근본적인 독해력 자체를 좀 키워야 되는 시험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범주만 잡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래서 많이 좀 독해력 해결을 보고 문제 넘어가는. 그쵸 그쵸. 비문학은 이해 반 찾기 반 해서 이제 반반 치킨
찾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해를 함으로써 내가 재구성을 해봐야 돼요, 지문을. 그러니까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쵸, 완전히 그쵸, 이제 그쵸. 추론의 시대가 열렸다. 입시가 이제 꼬이고 꼬여서 너무 이제 국어 시험이 좀 괴랄해진 느낌이 들고 갑자기 수능 때 이렇게 이제 어려워질 거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의 더티함을 뽑을 줄은 사실 생각을 못했죠, 학생들도. 근데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서 이제 평가 어떤 평가 있었냐면 N수생 양상 등지 시험이다. 이게? 아예 포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아 오히려 아예 왜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다 어려웠어. 맞아 그렇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내가 이거 과연 이거 하나만 더 한다고 될까? 오히려 핵불 수능으로 지옥불을 깔아서 넷플릭스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지. 넷플릭스나 봐라.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유리한데이 많이 구독해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수능 끝나서 구독자 슬슬 빠지고 있어요. 새로운 구독자로 채우는 거야. 새로운 구독자들 이제 저희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관심 있는 분들 유리한데이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교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